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! 골든스테이트가 댈러스를 4대1로 물리치고 NBA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. 18-19 시즌 이후 3년 만에 다시 파이널 진출이네요. 그리고 초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로 스테픈 커리가 선정되었습니다. 레이커스 감독 부임설이 돌고 있는 테리 스토츠가 러셀 웨스트브룩을 코치하는데 흥미가 있다고 하며 그는 웨스트브룩을 지난 시즌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. 제이슨 테이텀이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플레이오프에서 1500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했습니다. 역시 코비 키즈의 위엄인가요?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테이텀 선수를 기대해봅니다. 체중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이언 윌리엄슨, 재활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100%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. 제발 다음 시즌은 건강하게 전 경기를 치뤘으면 좋겠네요. 유타의 베테랑 가드 마이크 콘리가 시장에 나온다면 클리블랜드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. 콘리는 23-24 시즌까지 약 47밀리언 달러의 계약이 남아있는데 클리블랜드에게 과연 이득인 영입일까요? 토론토의 캠 버치가 오른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. 트레이닝 캠프 전을 목표로 재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